인공지능 AI 오픈 채팅 프로그램 챗GPT에서 페페코인이 올해의 가상화폐판을 이끌 코인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요. AI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만큼 현재의 페페코인의 움직임이 가상화폐판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겁니다. 추가로 벤처캐피터 네이센트에서 이번 페페코인의 하락을 보고도 무려 4,470억 개의 페페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지금 하필 이 타점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페페코인이 올해를 이끌어갈 코인으로 선정이 됐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전지전능한 챗GPT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우리의 페페코인, 이 세 가지의 코인이 올해의 가상화폐판에서 가장 핫한 아이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페페코인인데요.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 중 하나가 바로 페페코인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페페코인은 전고점이었던 굉장히 거대하고도 무거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내는 기염을 토해냈고, 그 힘으로 새로운 고점을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소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이건 오히려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전 고점을 제가 그어둔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코인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기법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기법상 현재의 전 고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아주 강력한 지지대를 발판 삼아서 다시금 뛰어오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때 잡으신다면 올해의 가상화폐판을 선두에서 지휘할 페페코인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벤처캐피털 네이센트에서 무려 4,470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페페코인을 매수를 한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그 중에서도 캐피털은 돈놀이를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돈 냄새를 확실하게 맡을 수 있으며 수익을 볼 줄 아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기업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페페코인을 갑자기 대량으로 매집을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페페코인의 조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상승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아두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상황인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서 이 전고점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강력한 지지권을 이탈할 가능성도 솔직히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세력이지만, 코인은 보통 기관과 외인,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을 합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님들, 만약에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과거 거래 내역과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걸 함께 들어가면 되고,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보, 솔직히 저만의 노하우여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를 믿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각,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이누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게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 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7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그냥 이 코인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그 다음 코인을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